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식회사 레보틱스는 27년 된 회사로 현재 약 48명 정도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바이오 관련된 실험 기자재를 수입해 국내에 수입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여기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챔버 냉장고류의 메이커 MMM, POCHT, 프로일라고 세 가지 메이커를 좀 가운데 전시를 했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기타 테이블과 안전장비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MMM이라고 메이커는 저희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지 약 15년 된 회사고요. 다양한 용도와 온도 범위와 용도에 따라서 지금 인큐베이터, 항온항습기, 열균기 쪽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온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제약회사, 특히 최근 바이오 회사에 좀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챔버 내부 용적이 외용적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사용 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한 온도 범위와 내구성이 있는 운영,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는 항온항습기는 제약사에 가장 많이 레퍼런스를 받고 있는 장비고요. 707리터 요 장비가 제약사에 현재 지금 약 한 150대 정도로 레퍼런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 뭐 백신 이슈 때문에 의약품 냉장고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POCHT 냉장고에 대한 제품을 의료기기 인증을 취급하게 돼서 백신이라든지 기타 시약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국내에 지금 병원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외에 병원 쪽에 마켓도 늘리고 있으며,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온도 이탈이 났을 경우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이런 기록계나 사용자의 알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일반 챔버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이런 냉장고 밖에서 봤을 때 적재되어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쉽게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글래스 도어로 된 제품이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밖에 도어가 빛을 차단하고 안쪽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솔리드 방식의 냉장고도 있습니다. 흔히 냉장고라고 얘기하지만 제약 쪽에서는 4도씨의 저온 안정성 챔버로도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시약을 보관하는 온도가 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의 기타이탄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탈 없이 온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버 쪽에서는 세균이라든지 세포라든지 이런 셀들을 보관할 수 있는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80도 이하의 초저온 챔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일라보라고 하는 프랑스 제품이고요. 외관이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내용적이 컴팩트하고, 특히 온도 안정성, 그리고 온도를 빨리 내릴 수 있고 어떤 정전이 됐을 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타 챔버류는 좀 소개를 마친 것 같고요. 저희 올해 새로 런칭한 테이블과 안전 세이프티 웨이스트 챔버류 쪽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쪽 가셔가지고 저희 담당 다른 팀장을 통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아름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실험실 테이블이고요. 라인업이 싱크대, 그 다음에 일반 1200짜리 테이블, 상부 선반영이 갖춰있는 테이블까지 현재 비치되어 있고요. 보시면 요즘 실험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다 보니까 아이샤워 같은 것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다양한 싱크볼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콘센트 같은 경우도 노출형이 아니라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형태라서 어떤 장비를 올려놓더라도 공간의 효율성이 충분하고요. 이 앞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가장 중요한 폐액 관리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형의 말통으로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파일럿 개념의 실험대 앞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개념이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험대 안쪽으로도 보관도 가능하고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실험실에 많이 갖추고 있는 아모드인데요. 기본 아모드로 같은 경우는 75파이 정도로 많이 구성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100파이가 넘어서 풍량도 면풍속 같은 게 0.4m/s 이상 충분히 나오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인화성 캐비넷인데요. 요즘에 안전이 중요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화재로부터 90분 동안 시약이 2차 폭발하는 걸 방지해줄 수 있도록 나온 캐비넷입니다. 요런 타입은 실험대 밑에 들어가는 언더벤치 타입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톨 타입의 높은 시약장들도 보관하고 있고요.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큰 바틀도 직접 보관할 수 있게끔 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은 이렇게 양문형의 타입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